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달래주지 못한 단 한순간의 감정이 깊은 상처가 되었던 그녀. 이게 뭐예요? 인수 씨를 위한 솔루션은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.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감정들을 달래줄 감정 카드와 감정 일기. 그녀는 가짜 감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한 달 후, 인수 씨를 찾았습니다.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감정일기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. 나 감정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때 이 일이 떠올랐어.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거리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풀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내 마음에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냥 슬퍼와 짜증난 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분명히 나한테도 기쁘고 즐거운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? 이게 뭐야? 감정? 감정 카드? 오늘 응. 진영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엄마랑 같이 알아볼까? 응. 그래, 그러면. 엄마 몰래 흐느껴 울던 진영이도 달라졌습니다. 어? 이거 뭐야? 응. 뭐 한 거 같아, 진영아? 화가 나. 맞아, 이건 화가 난 감정이야. 어? 근데 진영이 왜 오늘 화가 났어? 학생이 나 자꾸 때려서. 아, 친구가 진영이를 때려서 너무너무 화났구나? 이거는 뭐야? 무슨 표정 같아? 응다. 이거는 원래 진영아 미안한이라는 표정이야. 미안한 거야. 근데 실제 그런 거 같아? 응. 왜? 뭐가 미안했어? 나는 태연이도 나쁜 말 해서 미안한 거 같아. 아, 태연이가 너 때렸는데 네가 또 태연이한테 왜 나쁜 말 했어? 응. 6살 진영이에게 이제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표현하는 것입니다. 재밌다. 이거 왜 하고 싶었어, 지장아? 나 오늘의 감정이 어땠는지 보고 싶었어. 아, 그랬구나. 이런 감정을 엄마랑 이야기하니까 어때? 난 행복한 것 같아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게 행복해? 그랬구나. 나 솔직히 진짜 이 감정 카드는 저도 생각 못했어요. 아이가 할 거라는 생각을.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런 카드를 통해서 이야기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는데 훨씬 더 좋아지게 된 거죠.